안녕하세요. 퓨즈쇼 코멘터리. 오늘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치열한 눈치전쟁 네. 편을 시작한 소영준 PD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영준 PD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풀려서 어제 술 좀 많이 드셨다는 제보가 있더라고요. 와, 10시 이게 2차를 갔는데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아, 이제 자리가 없어요? 그걸 보고 시청률 안 나오겠다. 아, 시청률 안 나오겠다? 호프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 예. 10시 반에 TV 앞에 안 계시겠구나. 아하.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네. 또 열심히 마셨습니다. 아, 그럼 오늘 아침에 시청률을 확인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나? 아... 네. 예. 웃음으로 대신하는 네. 결과 보면서 그래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 시공사 쪽 입장이랑 그 다음에 조합 측 입장이랑 그래도 다 만나셨더라고요. 아 예예. 예. 지금 양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각자의 입장. 예. 다른 유튜브나 다른 기사 뭐 인터뷰 언론들 뭐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게 뭐 서로 다른 얘기를 아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입장이 너무 다른 건 거죠. 아예 다른 평행선을 쭉 달리고 계시니까 이게 누가 더 잘못했네 만에.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아 그게 안 설 정도로 예.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시공사 쪽이랑 조합 입장이 너무 달랐다. 네, 저희가 한 자리에 모으려고도 노력해봤고. 아 시공사 조합 쪽 같이 한 자리에 예. 3자 되면 네. 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 시공단 관계자랑 그다음에 조합 측 관계자를 좀 사실 얼굴 보고 같이 세 명이 대화하다 보면 그렇죠.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우리가 가장 불만이고 좀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시공단이랑 중천적으로 조합 측이 소송 중이죠. 네. 사실 뭐 청약 기다리는 분들이나 혹은 뭐 주변 아파트 뭐 거주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저거 도대체 언제 완공될 건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23년 8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 그거는 물 건너갔고요. 지금 당장 이게 봉합될 기미도 사실 안 보이고 그런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2023년 8월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그럼 두 시공사랑 조합가 사이에 뭐 때문에 싸우느냐? 갈등의 쟁점 중 하나는 2020년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두 번 작성됐다. 이 공사가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계약서를 새로 적는데 2016년에 큰 계약이 하나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2020년에 이제 계약서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계약서에 조합장이 도장을 찍고 이 조합장이 해고가 됩니다. 새로운 조합이 들어와서 이 조합장이 찍은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5,600억을 내린 증액 계약서를 찍고 그 다음날 조합장이 잘린 거고 네. 그래서 새로 생긴 조합은 무효로 돌리자라는 거죠. 네. 조합 측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시공사의 공사비가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책정됐다고 합니다. 조합 측에서 의도를 한 바는 네. 5,600억이 증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제3의 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받아보자.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한국부동산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시에는 한국감정원이었고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인데 네. 이쪽에서 이제 검증을 해보니 실제 공사보다 부풀려 있더라. 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 굉장히 불리한 결론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35개층짜리 최고 35개층 85개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용적률이나 어떤 스카이라인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결정된 층수인데 시공사 측에서 내놓은 공사비 계획서를 보니 45층짜리로 짓겠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만큼 듭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층수가 35층인 건데 그런 거죠? 네. 근데 시공사가 이제 공사비 증액의 어떤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보면 우리는 45층까지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이 이만큼 더 들고요. 시멘트도 이만큼 더 들어서 얼마에서 이만큼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조합 쪽에서는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이건 약간 조합 쪽의 얘기가 조금 일리 있어 보이는데 왜 근데도 이게 지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시공단 입장에서는 계획선에 있는 정도였다. 아직 네.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고 이 세부 내역까지 다 맞출 수는 없다. 층수를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 뿐이지 사실상 이 돈은 다 필요한 돈은 맞다. 그리고 워낙 큰 공사기 때문에 유사한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좀 했다고. 그래도 법적으로 35개층까지, 3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인 건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스카이라인 때문에. 거기보다 10개, 10층을 더 지을 거로 계획을 잡아놓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방송에는 못 냈지만, 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의 시공단 관계자? 그건 다 관례예요. 관례? 우리 건설사들이 먹고 사는 관례입니다. 익명의 그 관계자에 의하면, 그게 일종의 공사비 부풀리기의 관행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은 마감제 변경 요구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그런 옛날 제품들 스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TV 지금 사면 42인치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지금 시류에 맞는 걸로 바꾸고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내겠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시공사는 이때 정해진 걸로 하자. 조합이 특정 마감 자재를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조합 쪽에서는 이제 애초에 계약 벌써 이제 첫 번째 계약이 2016년도 계약이니까 이제 아파트 마감재 뭐 내장재 같은 게 조금 옛날 거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좋은 걸로 좀 더 바꾸자. 그거에 대한 돈을 공짜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돈 더 내겠다. 라고 했는데 시공사도 시공사 간에 그 사정이 있잖아요. 뭐 항상 거래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변기 업체라든가 뭐 거울 업체라든가 뭐 문 업체라든가 다 이미 계약을 했어. 발주를 다 했는데 이걸 갑자기 바꾸자 하니 이 시공사도 좀 난감해지는 겁니다. 심정을 해서 발주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는 저희는 계약하고 법안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그런 옛날 제품들 스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TV 지금 사면 42인치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지금 시류에 맞는 걸로 바꾸고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내겠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시공사는 이때 정해진 걸로 하자. 재밌는 포인트는 시공사 시공단 쪽에서는 조합 측에서 자, 뭐 벽재는 이걸로 합시다. 뭐 거울은 이걸로 합시다라고 리스트를 보내 왔다는 거예요. 공문을.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았으니 우리는 황당하다. 이 공문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걸 조합 측에 가서 물어보니 아, 제가 메일 보내다가 첨부 파일을 잘못 넣었어요. 우연이라 하기에 리스트가 잘못 첨부됐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과연 실수였을까? 그게 지금 조합 저기 시공단 쪽에 주장이죠. 이건 의도적인 마감제 변경 요구였다. 그렇죠. 아니고 조합 쪽에서 그 실수였다라는 거. 취재하면서 이쪽 말이 맞나 저쪽 말이 맞나를 어느 정도는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어땠어요? 시공단은 조금 더 법적으로 계약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조합 측에서는 우리가 우리 돈 내서 우리 집 짓는데 이것은 조합의 당연한 권리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남긴 채 아파트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건축공사입니다. 수평이나 수직 그리고 별동 증축으로 면적이나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재건축보다 조건이나 진행이 수월한 리모델링 사업이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보다는 좀 더 규제가 덜하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그러나 집값을 좀 띄울 수 있는 뭐 그렇죠.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리모델링이 뜨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 있었는데 그만큼 인기도 없고 수요도 없었던 거예요. 아, 재건축하지 못하라 리모델링에. 그렇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재건축에 대한 이 규제도 너무 세지고 못하게 억누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갑자기 뜬 겁니다. 대표적으로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최소 30년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진단등급이 A부터 E까지 있거든요. D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물이 불안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재건축 저기 D 받았다 그러면은 저기 현수막 붙잖아요 아파트. 와 우리 아파트 진짜 낡았어 문제 있네 이러면 되게 좋아하잖아. 재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집안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아 리모델링 전에는 저는 이제 보면 3편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구해적 문제 보는 것 같았어요. 리모델링 한 집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 아, 역시 남의 집 풍경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구해적 문제가 성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 그 된 집을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집이 잘 보이고 일단. 네네.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되게 좋아하던데 여기 보니까. 와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가 원래 집이었 이만큼이라고 이러면서 봐봐 여기. 아 여기서 되게 좋아하던데? 아니 이게 다 늘어난 거예요? 이러면서 막 감정이 막 실리던데?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베란다 트는 정도? 내부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조금 쇼킹했어요. 하긴 저도 되게 놀랐어요. 저도 리모델링 된 아파트의 내부를 본 적은 없었고 오늘 여기로 처음 본 건데 와 되게 획기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강남이라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지 않고 일산이라 그래서 공사비가 더 싸지도 않습니다. 공사비는 공사비니까 땅값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강남구 도곡동이잖아요.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억을 투입해도 그만큼 투자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다들 주민들이 동의하니까 리모델링이 가능했던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강남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데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내가 3억을 태웠으면 나중에 팔 때 이거를 더 상쇄할 만한 금액을 부르잖아요. 뭐 7억짜리 집이었다면 3억을 더 떼었으면 내가 부를 땐 최소 10억을 부를 텐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 10억이 담보되지 못하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일산 서구 케이스인데 그래서 리모델링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로. 그렇죠. 그리고 일산과 분당 같은 경우는 딱 30년이 됐기 때문에 처음 이제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계속 30년 동안 사신 분들도 꽤 많아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 워낙 이제 뭐 계속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셨고 직업도 없으시고 은퇴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공사가 뭐 한 4년 5년 걸린다 치면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또 전세 사례를 해야 되며 전세금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전세 난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전세금액도 엄청 올랐고 사실 공사비 3억이라고 하지만 여기다 전세금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3억 이상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으로 그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성하셨어요? 아니에요. 거의 반대예요. 아 왜요? 노인네들이 많은데 노인네들이 그 리모델링 할 동안 이사 갔다 들어올 수 있나요? 다 죽지 나가면. 여기 좋아진다는데? 아 좋아지겠지. 돈 들여서 그거 한번 공짜로 해주나 다 돈 내야 되지. 아, 왜 해? 아 쏘아놓으면 재건축하면 되지. 미쳤다고 리모델링을 해. 리모델링을 옹색하고 이거 하나 더 찍었는데 온 옹색에 올리지도 못하는데 재건축을 하고 이거 다 걸고 삼순 몇인가 올라가는데 그 왜 그 짓을 해? 이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되고 조합원 되고 하면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오르면은 그 사람 도로 팔고 딴 데 가서 집을 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투자자들이지 이렇게 투자자들이지 그렇지 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 있잖아 이거 하면은 돈도 또 내야 돼. 우리는 만약에 한 우리 2억 5천에서 3억은 더 내야 되지. 더 내야 돼. 취재하시고 보면서 리모델링의 어떤 명과 암 이걸 같이 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6.7%의 동의율을 얻어 조합이 설립된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 행위 허가 동의율까지 달성해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목련 2단지.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리모델링 조합이 섰고. 그래, 조합이 섰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97% 이상이. 처음에 갔더니 97%인 거예요. 여기는 뭐 진짜 대동단결 됐구나. 모두가 이제 리모델링 하자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견이 진짜 없나 보다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 97%라는 숫자가 소송을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시지만 한편으로 리모델링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조합이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가는 책정해 드릴 테니까 넘기세요. 이 소송이 들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건축도 사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보통 이제 일이 터지면 지자체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은 오히려 재건축보다 더 규제가 관리 감독의 어떤 그런 감시가 느슨하니까 어떤 조합원들, 특히 이제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파트라는 게 뭐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내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준 PD가 이 방송을 통해서 특히 리모델링에 대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기 전 재산의 한 70% 이상을 부동산에다 그렇죠.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아픔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내 집의 어떤 큰 변화이기 때문에 남한테 이림한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그냥 관망하는 상태로 보시기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과정 중에서도 꼼꼼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권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그쪽이 들썩이고 있는 건 맞는데요. 기존에 분명히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쪽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분들도 사실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쪽으로 이제 돌아선다 해서 이분들을 그냥 외면하거나 묵인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정치인들이 혹은 힘을 가진 누군가가 지자체에서 이런 게 방관할 것이 아니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입해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은 많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75%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팔고 나가야 된다니. 그리고 제값도 못 받고 나가야 된다니요. 네. 이런 부분은 내 뭐 10만 원 손해보고 5만 원 손해보고가 아니고 내 전 재산에 가까운 그쵸.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조금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분들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손준 PD가 둔촌 주공 문제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의 여러 정책적인 문제 좀 함께 다뤄봤고요. 아마 부동산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저희 손준 PD, 저희 PD숍 통해서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